리가쇼로 이제 항문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하는 기간은 다른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은 비슷합니다. 항문 상처는 크기가 크든 작든 한 3주에서 4주 정도 이제 필요하거든요. 그 기간은 다른 수술 방법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 리가쇼의 굉장히 큰 장점, 수술한 부위 상처가 잘려지면서 바로 봉합이 되고 그 봉합된 상처에서 진물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적게 나오기 때문에 활동하신 데는 다른 수술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. 리가쇼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서 특별한 관리법이 또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다른 항문 수술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변을 보시고 보시기 전이나 후에 좌욕을 해주시고 통증이 생길 때도 좌욕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증을 심하게 느끼실 수 있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은 진통제나 항생제를 잘 복용하시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좌욕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